이 차량은 2005년 라세티 차량입니다. 선루프가 달려있고요. 순정 선루프가 달려있고 2005년식입니다 범퍼부터 한번 볼게요. 차주분께서 이제 흰색 페인트 붓마커를 이용해 가지고 이렇게 칠해 놓은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. 여기 밑에는 어떤 외부의 데미지를 입어 가지고 노랗게 변한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. 뭐 깨끗하네요. 범퍼는. 이게 뭐야 이게? 아, 여기도 숫자 5를 붙여놨지? 무슨 의미가 있나? 아, 휀다 쪽에 지금 부식이 있는 상황인데 여기다 이제 페인트로 칠해 놓으시고 숫자 5를 붙여 놓으셨네요. 어떤 뭐 의미가 있는 건가? 이게 2인가? 아, 5에 5. 이문의 숫자 5가 붙어 있네요. 안 띄워지나? 괜히 또 이런 걸 내가 띄웠다가 또 불행이 올 수가 있기 때문에 띄지 않겠습니다. 있는 그대로. 자, 차는 일단 깨끗하고요. 이제 방금 전에 봤던 그 붓이 거기 살짝 있는데 뭐 큰 의미는 없고요. 전체적으로 차는 깔끔하다. 이런데 문은 이제 차주분께서 시트지를 이용해 가지고 마감해 놓은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. 이게 그냥 마감한 게 아니죠. 왜냐면 부식이 나기 때문에 더 이상 부식의 촉진을 용납하지 않겠다, 어떤 그런 의미에서 차주분께서, 아니면 부식이 있는 상태일 수도 있고요. 밑에 스텝도 다 시트지를 받아오셨네요. 자, 보면은 다부 상태가 그냥 썩 좋지 않습니다. 근데 이 정도면 괜찮아요. 터진 게 아니기 때문에 막 구멍 나서 막 썩어 들어가고 뭐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전혀 상관없습니다. 전체적으로 이렇게 막 군데군데 부식이 이렇게 좀 무슨 달마시안 무슨 무늬처럼 이렇게 군데군데 나긴 했는데 괜찮아요. 괜찮다는 얘기는 깎지 않습니다. 괜찮아요. 뭐 이런 것도 있고요. 괜찮습니다. 뒤에 보면 이제 맥스 1.6이라고 적혀있고 라세티라고 멋지게 적혀있네요. 트렁크도 괜찮고요. 아직까지는 뭐 이런데 보면은 근데 부펜으로 이렇게 좀 칠해서 저거 하긴 한데 여기도 괜찮습니다. 상관없어요. 이 천장에 이제 샤크 안테나가 어디 달아난 모습이고요. 양면 테이프로 붙여놓으셨는데 어디 달아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. 도망갔어요. 이쪽도 이렇게 싹 보면은 전체적으로 부식이 군데군데 있긴 하지만 크게 나무랄 뭐 그런 부식은 아직까지는 없다. 그렇게 볼 수가 있고요. 괜찮습니다. 이런 거 그냥 제가 칠하면 돼요. 제가 보드마카로 제가 칠하면 됩니다. 그 화이트 같은 거 있잖아요. 그런 걸로 제가 칠하면 돼요. 자, 이런 거는 안 칠해지겠죠. 이런 거는 좀 안 칠해지고. 자, 뭐 이런 부식은 뭐 전혀 상관없고요. 자, 하부를 한번 볼게요. 이쪽도 뭐 하부가, 아이고 이쪽은 다 터졌네. 아하, 다 터졌네요. 이런거 하부가 썩을대로 썩어가지고 이거 제가 이거 손가락 한번 넣으면 이거 우두둑 다 떨어지는거예요. 이거 지금 우두두둑 하고 그냥 쑥 들어가 버립니다. 굉장히 안 좋은 부식이에요. 반대편에 비해서 여긴 부식이 너무 많이 진행이 되어버렸네. 어쨌든 뭐 좋지 않다, 뭐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. 기승전 좋지 않다로 가버리네요. 기승전까지 좋았는데 갑자기 좋지 않다로. 일단 가죽시트가 없고요. 가죽시트 오염 상태는 굉장히 좋지 않다. 전체적으로 일단 좋지 않네요. 어우, 이게 뭐 이런 데도 부식이 있고. 선루프는 순정이 달려있고, 순정 선루프 달려있고. 여기도 뭐 전체적으로 오염도가 굉장하다 볼 수 있고, 여기도 이쑤시개, 차주분께서 직접 자신의 이빨을 막 사정없이 후비던 이쑤시개를 뒤로 던져버렸네요. 밖으로 버리던가 쓰레기통에 버려야 되는데 뒤로 던져버렸어요. 뭐가 있나요? 안 보입니다. 어쨌든 전체적인 컨디션은, 그 다음에 아까 여기 있었던 숫자 5, 현대 있는 이 숫자 5가 있고요. 이 숫자 5가 왜 있는지 모르겠습니다. 전체적으로 뭐 상태는 그냥 뭐 A, B, C 중에 그냥 한 B플러스 급이다. 좀 A급은 아니다, 뭐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. 탑승을 해가지고요. 뭐 타이어 상태는 이제 뭐 저희가 보나마나 하겠죠. 이런 차들은 그냥 민짜예요. 민짜입니다. 민짜 타이어고요. 여기도 경중 타이어가 껴져 있네요. 뒤에보다 여긴 더 심하네. 제가 한번 트레이드를 한번 보여드릴게요. 제가
우리가 흔히 뭐 사진으로 테스팅하는 트레이드를 이제 한번 보여드릴게요. 자, 트레이드. 자, 이 트레이드 보이시나요? 자, 일단은 뭐 보통 이게 무슨 사갓, 이 100원짜리 중에 어느 정도 사갓 정도까지 오면은 타이어가 안 좋다고 하는데, 얘는 이 면도 채우지를 못해요, 지금. 이게 트레이드가. 아니, 없습니다. 제로에 제로. 퍼뮬러 타이어, 민자 타이어. 괜찮습니다. 저희는 상관없어요. 저는 상관없으면 저는 이런 차 좋아합니다. 좋아요. 그리고 여기 앞에 유리 크랙이가 있고요. 이렇게 깨진 유리 금감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. 그렇죠. 드라이빙 타는 차. 바이어가 타는 차예요. 네, 알겠어요. 몽골 아저씨가 또 차를 물어봐가지고. 자, 실내는 아우 제가 정말 싫어하는 무 가죽 시트. 없을 무 가죽 시트. 가죽 시트가 없는 차량을 좀 굉장히 싫어합니다. 아우 너무 싫어요. 이 먼지도 많이 나고. 아우 접이식밀러 있네. 접이식밀러는 지금 현재 작동을 아 키를 오네야죠. 오네야 작동이 되고. 자, 키로수는 96,000. 96,000이고요. 야, 이 서서히 제가 좋아하는 옵션 접이식밀러. 아, 접이식밀러는 일단 한쪽이 여기는 되는데 저쪽은 아, 저쪽은 소리만 나고 기능을 상실했습니다. 그러니까 짝기죠, 짝기. 우리가 흔히 얘기하면 저 타짜에 나오면 짝기네요. 귀가 하나밖에 안 잡히니까. 소리는 계속 지금 나. 이게 왜 이러지? 어? 빨리 키를 뽑아야겠어요. 이럴 때는 키를 뽑는 게 상책입니다. 일단 키를 이렇게 빼버리고 몰라요 하는 게 상책이에요. 자, 여기 뭐 있나요? 뭐 전혀 없고요. 라세티 실내 오염도 굉장히 좀 좋지 않고요. 전체적으로 뭐 좋지 않다. 타이어 트레이드도 없다. 뭐 실내도 좀 더럽다. 선루프 있다. 외관에 숫자 휀다이 5가 붙어져 있다. 뭐 그런 걸 이제 저희가 볼 수가 있었습니다. 자, 여기 보면은 2005년 적혀 있죠? 2005년 적혀 있고 여기 자세히 보면 OK라고 적혀 있어. OK. OK. 여기 보이시죠? OK. OK. K212710 이렇게 적는데 이 OK가 2005년을 의미하는 겁니다. 아주 못된 위치에다 달아놔서 아니 뭐 한 이 정도에다 달 때가 애매하구나. 달 때가 애매하네요. 스컬을 이 문짝 때문에. 아, 제가 뭐 설계사도 아닌데 괜히 또 쓸데없는 얘기했다가 딴지 먹을 수 있기 때문에. 어쨌든 전체적으로 뭐 그닥 좋진 않다. 근데 결론은 난 사고 싶다. 뭐 저는 사고 싶다. 뭐 그런 차네요. 자, 2005년 라세티고요. 오토 차량입니다. 연락 주세요. 사고 싶습니다.